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르죠? 실제 데이터로도 그 느낌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자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도 빠른 속도로 늘려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12월 평균 시급이 전년 대비 4.6%, 21년에는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9%가 올랐는데요. 문제는 이 인상폭이 인플레이션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2월에 6.5%, 그 전년도에는 7%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바람에 21년 4월 이후로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역성장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11개월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작년 인플레이션율이 9.2%였는데 유럽 6개국 평균 임금 상승률은 11월 5.2%, 12월 4.9% 상승에 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른 물가 수준을 확인한 노동자들이 추후 급여 협상에서 인상 요구분을 결정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앞에서 이끌기보다 후행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논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어쨌든 논란 소비자들의 전방위적이고 강한 지출 축소로 이어진다면 경제에 강한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